AI로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 거고요. 어, 이거 재밌는데? 어, 그럼 키보드 하고 도예. 댄스 AI 챌린지 곡을 만들 겁니다. 댄스 AI를 만들고 있거든요. 댄스 AI가 어떻게 나오냐? 사진 한 장만 넣으면은 요게 이제 그 원본 사진이고요. 이제 요렇게 춤추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게 나옵니다. 댄스 AI가 곧 출시된다 해놓고 아직도 출시 안 돼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좀 난관이 있거든요. 음원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직접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로 음악 작곡을 해서 이제 저작권을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무는 뭐 AI에게 안무 추천해줘 해가지고 어느 정도 포인트 정도만 따가지고 선생님께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거 두 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곡을 할 건데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유료 결제를 했습니다. 유디오도 프로 플랜을 결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좀 목표를 정해야 될 텐데, 어떤 곡을 만들 거냐. 챌린지 댄스라는 분야가 굉장히 생소하긴 하거든요. 챌린지 댄스 어울리는 노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밴드 부비니까 밴드 사운드면 좋겠어요. 오, QWR 이런 분도. 레퍼런스 곡을 정해야죠. 예를 들어 슈퍼노바, 수수수 슈퍼노바. 반복과 뭔가 신나는 것과 이런 게 있어야겠죠. 또 댄스곡 이런 거 하면은 찾아주겠죠. 근데 이거 좀 고민인 게, 가사를 코딩과 관련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코딩과 관련이 없어야 될까요? 코딩과 코딩이 아닌 경계를 표현. 오, 알고 보니 코딩이었다. 해석을 해보면 코딩 이야기다. 조코딩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것. 뭐 어 금지 이런 거. 어? 왜? 아, 아이유가 콘서트 연다고 해가지고. 정환 씨. 어, 요런 느낌도 괜찮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라 그런지 인사이트 있는 채팅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 뽑아볼까요? 일단은 뭔가 시작해야 점이 잡히니까. 아, 그럼 챗GPT한테 이걸 좀 시켜볼게요. 아, 클로드도 같이 시켜야겠다. 그래서 두 개 비교해봐야겠네요. 챌린지 댄스에 들어갈 AI 음악을 제작하고 싶어. 이제 GPT-5는 챌린지 댄스 곡을 수천 곡 만들어서 대유행시킨 최고의 AI 작곡가라고 이렇게 역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가사를 쓰고 싶은데 은근히 코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싶어. 아, 이것도 역할, 임무. 네, 이렇게 구분 지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팁입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야죠. 예시. 어 금지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어? 라고 말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유명한 의미야. 지시 사항. 아, 이게 몇 초인지 써야죠. 보통 한 15초 하잖아요. 15초로 해야겠다. 15초짜리 분량의 가사를 작성해줘. 오케이. 네, 요 정도면은 좀 상세한 프롬팅이죠. 금지야. 디버그는 그만둬. 코드 속에 춤춰봐. 금지야. 아, 이거 별론데. 클로드를 믿어보겠습니다. 아, 약간 프롬프트 추가해서 댄스 챌린지 가사가 필요해. 챌린지에 맞는 가사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헤이 원툴인데 이 클로드도. 어금지 헤이, 어금지 헤이, 말하지 마 그 단어. 예외발 오오오. 이거 가사 느낌이 좋아요. 예외 발생 웁스, 디버그 모드 온, 코드 리뷰 고고. 어금지. 어, 이거 재밌는데. 어, 좋은데요. 어, 가사 잘 쓴다. 클로드가 좀 가사를 잘 쓰네요. 아,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쓰면 좀 잘 쓸라나? 이런 게 유행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아, AI도 이해해가지고 요런 게 유행하는구나 하고 이걸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유행했던 거, 티라미슈 케이크. 아, 요즘 유행하죠, 티라미슈 케이크. 이런 곡의 가사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여기서 패턴을 한번 찾아서 익혀봐. 오, 패턴을 분석하고 있어요. 오, 공통된 특징들, 반복성. 모든 가사가 특정 구절이나 단어를 반복합니다. 맞네. 계속 티라미슈 케이크 이거 다 반복이잖아요. 특정 소재 탕탕 후루같이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 짧은 구조, 15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맡은 간결한 구조. 오, 바꿨다. 어금지 챌린지 가사를 다시 작성해봤습니다. 자, 제목 어금지. 어금지, 어금지. 코드가 터져요 붐. 버그가 날아요 줌. 금지. 코드가 춤을 춰요. 오예. 아, 이거 좀 유치한데. 그러면 이 가사에 어울리는 챌린지 댄스의 실제 노래를 만들고 싶은데 AI 도구를 활용할 거야. 아래와 같은 문장을 제안해줘. 네, 이거 퓨샷 프롬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시로 한번 장르들 쫙 써준 거, 그거를 여기에 예시 몇 개를 들어줄게요. 예시하고 그 다음에 지시 사항, 문장을 여러 개 제안해줘.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스노와 유디오의 AI 음악 생성 도구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프롬프트들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아, 똑똑해요. 이 프롬프트는 주어진 가사의 분위기와 어금지 챌린지 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어금지, 오, 금지, 오, EDM inspired song. 오, 좋은데요? 약간 EDM 느낌으로 팍 이제 만들어보죠, 이제. 예, 리릭도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일 오브 뮤직도 작성할 수 있고, 타이틀은 어금지고, 가사는 아까 있었죠. 어금지, 코드가 터져요, 붐.
오케이 요렇게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Great. 유디오도 리릭 그다음에 송 느낌 오케이 자 만들어지고 있고 수노가 더 빠를 거예요. 오 나왔다 나왔다. 그럼 들어볼게요. 오 처음 좋아요. 요런 느낌 나쁘진 않아요. 일단 나쁘진 않고 자 춤이랑 같이 보시죠. 이거 어울리네. 유디오랑 같이 들어볼게요. 유디오가 좀 더 낫던데 네. 코드 브레이커 유디오가 좀 낫죠? 오 유디오 좋은데? 이거 잘 나왔네요. 와 코드 브레이커 괜찮은데요? 이거 오케이 이제 정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 버그가 날아요. 오 이게 또 느낌 있다. 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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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디벅 디벅. 오케이 그 중독성이 있어서 좋긴 한데 이제 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계략적인 것까지 들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만든 곡에 안무를 만들고 싶어 챌린지 댄스 안무 어떤 식으로 춤을 구성해야 할지 알려줘. 일단 이렇게 시켜볼게요. 자 안무를 구성해보겠습니다. 붐과 줌 사운드 효과를 활용하여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인상적인 안무를 제안하겠습니다. 금지할 때 X를 하라고. 어 금지 어 금지 어 괜찮은 듯? 코드가 키보드 타고 터지는 동작 어 금지 어 금지 오 예 오케이 요거는 이제 창작 안무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고 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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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어어어어어 금지 금지 코드가 춤을 춰요 어 예 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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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지